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가 아닌가 벼. 아시죠? 이산이 아닌가 벼. 저는 진짜로 부대에서 근무를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할 때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산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작전 계획에 따라서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분대마다 부대마다 이 점령해야 될 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일어나냐면요. 보통 이전에는 뭐 2년 2개월, 2년 뭐 4개월씩 이렇게 막 부대 생활을 해가지고 병장 정도 달면은 이 지도를 안 보고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지도를 안 보고 그냥 막 가요. 그런데 신임 소대장이 와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를 달고 오시면은 우리 육군 사관학교죠. 제가 육군을 나왔으니까 이 독도법을 배워요. 그래서 독도법을 가지고 지도를 읽는 거죠. 읽고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원도는요 깜깜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새벽에 고지를 탈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소대장님이 지도를 보고 가자고 가자고 그래요. 가다 보면은 계속 가던 사람들은 알아요.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소대장님 중에 고집이 센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아, 맞다고, 이 길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3시간, 4시간에서 고지에 올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부대원들이 올라가는데 힘든 거는 뭐, 그거는 뭐좀한 번이니까 괜찮은데, 그의 군 생활이 우리로 말하면 어려워집니다. 그 부대장에 불려가가지고 너는 그것도 모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병장들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본인도 잘 아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될 때도 꼭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한 12명, 뭐 10, 뭐 3명 정도를 이끄는 어떤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부대의 소대장이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 자기가 판단을 잘못 내려서 다른 산에 올라가도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 내리고 결정을 잘못 내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우리 역사를 통해서든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지도자란이란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는 저에게 하는 설교가 되고요. 또두 번째는 뭐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당회원들이라든지, 또 앞서서 섬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셀 리더자들.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패하죠. 첫 번째 패하고 두 번째 패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실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고, 또 언약궤를 이방 족속들인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극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었듯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두 번이나 엘리 제사장 가운데 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그러한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 낭패는 개인 가문의 몰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선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중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부족한 목사가 이끌어갈 때는요, 항상 갈림길이 있고 항상 결정을 해야 되고 항상 어려운 일도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혼자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혼자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선 자,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에 바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앞선 자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그런 자리를 자주자주 여러분들 만드시고 지키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도자라는 이 제목에서 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진리의 확고에 서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요? 진리에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지도자 있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전에는 우리가 핸드폰이 없잖아요. 금방 알 수 없으니까 전령이 오는 거죠. 실로의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뭐 했다고요? 패했고, 두 번째는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가 죽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 네 가지 소식을 이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어디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 번째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번째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뒤로 넘어져서 뭐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죠. 자, 이것을 왜 우리는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멘.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그가 이럴 때에, 전령이 이럴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어떨 때요? 떨릴 즈음이라. 이 떨릴 즈음이라는 건 초조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금 자기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전쟁에서 이렇게 될 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초조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 내린 거? 결정을 잘못 내려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 제사장은 이 전쟁에서 막연하게 승리라는 것을 기대하기 전에 이 언약궤를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홉니와 비느하스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장로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막아야 됐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장로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런요, 묵인했다는 거예요. 묵인하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설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이 언약궤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어긋나도 본인이 직접 가는 표현인데 거기서 뭐라도 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가 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초조함.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 내리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리에 서서 내리는 결정을 하면요,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뻔히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에 적어도 맞지 않는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그대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왜 두려움이 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자기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됐다는 확신이 어떻게 알아요? 직접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는 응답이 났다는 확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항상 의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지를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함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온다. 그때 응답이 되어짐을 확신하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확신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오전 예배 후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무엇이 없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근심거리가 되어졌던 것이 나에게 이제는 뭐가 되지 않으면 응답입니까? 그렇죠.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응답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먼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문제로 삼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하나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래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뭔가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그 한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애를 이제 둘째를 뵀는데 둘째를 뵈고 나서 암인 걸 알았어요. 나이가 젊어요. 젊었는데 그것도 정말로 애매한 이 식도와 위 사이에 이렇게 암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식도도 잘라내야 되고 위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애가 어렸어요. 애가 이제 첫째가 뭐 두 돌도 안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로서 얼마나 두렵고 정말로 좀 젊은 나이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애 때문에 이 수술을 못할 뻔했단 말이에요. 못할 뻔했다. 그때 수술을 하고 애를 낳고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낳고 내가 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위로하러 이렇게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위로할 말이 없는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병을 통해서 데려가지 않는 날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애를 지우고 수술을 받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확신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병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근심거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출산할 때가 나를 너무 지켜주셔서 나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사님을 향한 응답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암이 수술받지 않고 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결과.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보다 뭐예요? 우리의 심령으로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에 더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크나큰 질병, 너무나 큰 질병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것은 지금도 애를 잘 키우면서 십몇 년 됐죠 벌써? 맞아요. 저희 집사람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부산에 궤정에 살아요. 이쪽 궤정 말고 저쪽 부산 궤정에 살아요. 지금도 교회 잘 섬기고 계세요. 그런 거 보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데 오늘 이와 같이 진리에 서 있으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런 확신의 응답을 먼저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5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18절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아멘. 18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몸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유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다. 아멘. 오늘 읽었던 15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래요. 98세인데 그의 눈이 어두워서 뭐요?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돼요. 이건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또 18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요, 모세의 경우와 갈렙의 경우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 신명기 3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보세요. 불과 모세가 죽을 때와 또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의 시대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뭘 받은 사람이에요? 쓰임을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를 향하여서는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그렇죠. 완전히 엘리 제사장과 반대가 되어지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갈렙의 경우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오늘 내가 85세 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르죠? 똑같이 나이가 들었는데 항상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사명에 늘 민감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엘리 제사장은 98세밖에 안 됐어요. 오늘 모세와 갈렙에 비해서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98세인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비둔하는 사람이 이거는 영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지 않고 민감함이 아니라 우둔한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에 우리가 자신을 엄격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둔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이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냐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운데 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했고, 또한 그 이전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도 너희 집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망할 거다, 이렇게 징계를 받을 거라는 걸 두 번이나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했다 안 했다요?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확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누구를 살펴야 되면 내 자신을 살펴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자기의 이전의 습관을 쫓아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집안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점검의 기회가 올 때에 그 점검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잘 살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삐뚤어져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등을 켜신단 말이에요. 그 경고의 등이 들어왔을 때 그 경고의 등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행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점검하지 않냐면요,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빛이 된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방향을 조절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조금 삐뚤어졌는데 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기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민감함과 하나님 주신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수정해 주시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놔두시겠죠. 잘 간다, 잘 간다. 그러다가 죽겠네,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나를 싫어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또한 왜 이렇게 수정의 길을 자신을 점검하지 못했냐라고 볼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상식을 뛰어넘진 않거든요. 상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상식 이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삶의 행동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점검하시는 그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 듣지 않았을까 했을 때 상식적인 생각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엘리 제사장 가운데 어떤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 좋은 거는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안 하는 습관이 벌써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연륜이 도리어 자기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점점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마음을 닫아요.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열려 있어야 돼?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수십 년을 섬겨왔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열려 있어야지 내가 외골수로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갈 때에 돌아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은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항상 열고 있어야 돼요. 귀를 항상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왔을 때 지금까지의 어떤 습관과 전통과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용기가 있어야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길 가겠다, 나의 마이웨이를 가겠다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요, 하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 네, 저번에 들었던 말씀이네, 그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다 보면 뭐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지만은 다양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똑같이 오늘 설교가 되어진다 해도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았대요. 똑같았대요. 무조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밖에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랑하라 사랑하라 할 때마다 은혜를 다 받더래요. 이번 주도 사랑하라고, 다음 주도 사랑하라고, 그 다음 주도 사랑했는데 아무 말도 했는데 그 말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은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죠? 빨리 일어나라. 공부 좀 해라. 맞죠? 이런 거. 왜 자꾸 빨리 일어나라, 공부해라,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안 중요한 건 얘기 안 합니다. 안 중요한 건 굳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오락실 가라. 반복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니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은 지금 나한테 지금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하늘을 향해 마음이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저 또 하네? 저번에 들었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문과 귀를 닫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나의 저번에 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들려오게 될 텐데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늘을 향해서 그런 귀와 눈과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돼요. 저도 이 교육자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제 습관이 있어요. 제 습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요. 이것이 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생기는 고질병이에요.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여기서 오래 하신 분 계시면요, 교사를 오래 하신 분도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예, 교사 하신 분들 저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목사님들도 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교사분들도 오래 하다 보면 말 안 돼요. 의사분들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의사분들은요, 자존심이 너무 상한데. 그래서 맞는 말인데도 아니다, 그렇게 해요.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한대요. 왜냐면은 이 한 가지 직장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것이 가장 좋은 걸로 이것만이 길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그때가 맞던 것도 지금 시대가 가면은 틀릴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열어놓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은 서로 간에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없어져요. 근데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야? 나는 옳고 너는 네, 틀리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다 달라요. 나이 어린 분부터 또 나이가 연세 드신 분까지 있고 또 학력도 다 달라요. 또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남녀도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함 속에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한쪽으로 흘러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두 가지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해 마음과 귀와 눈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동료들, 동역자들에게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요즘 시대에 뭐가 맞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간증이에요. 목사님들의 간증을. 서부산 노예에서 있었던 실제로 일이에요. 여러분, 노예를 하면은 봄 노예 때 목사 안수식을 해요.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거기에 목사 안수 받는 분이 10분이 계셨대요, 이번에. 이제 강도사에서 목사 받는 분이 10분이 계셨는데
이제 보통 이제 고시부에서 모든 걸 행사를 다 준비한대요. 순서지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 목사 연수를 받는 분들은 그날 옷만 입고 딱 오면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이 고시부에 있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막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대표되는 우리 강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더래요. 아, 순서지는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현수막은 이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엄청 기분이 나빴대요. 이것들 봐라. 이걸 우리가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했대요. 다 해라 그랬더니 10명이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순서지도 만들고 선물도 단체로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돼가지고 당일 나와서 착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서부산도에 굉장히 크거든요. 서부산도에 모든 목사님과 오셨던 분들이 야, 올해 목사님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깜짝 놀 사람들이. 야, 그래가지고 다들 깨달았대요. 아, 우리의 시대는 갔구나. 그래가지고 노회 석상에서 실제로 결정을 했대요. 다음 목사 안수집부터는 순서는 순서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지만은 그 관련된 것들은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회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시대가 좀씩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훨씬 더 센스 있고 훨씬 더 감각도 있고 잘 만들어요. 그리고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도 돼요. 괜히 바쁘신 어르신 목사님한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기가 쉽다 어렵다요.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자기도 편하고 더 잘해오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풀려지지 않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뭐 60대, 50대, 40대, 뭐 30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경험은 적지만 훨씬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줘서 말을 들어보고 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 그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야,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 아줌마! 그건요, 그 쟤들 보고 너는 우리 교회 안 맞으니까 졸로 가.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이쪽에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신 이쪽 분 아니네요. 장로님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젊으신 분들이 또 젊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 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좀 서투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고 그럼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진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하던 거 그렇게 해도 됐거든. 하나님 보람 받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기다려도 어떻게 됐어요? 벌 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민감함을 열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뒤에 말씀 19절부터 22절에 말씀해 보면은 오늘 굳이 적지 않아도 될 그 가정사를 하나 적어놨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비느하스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임신하여 출산하고 나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적어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엘리 제사장이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쉽게 말하면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그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는데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아들을 낳아서 졌을 때 이것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땅에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는 항상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되냐면은 그 한 사람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한 사람의 이 영적 분별력의 연력을 가지지 못해서 결정한 이 한 번의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경사잖아요. 굉장히 경사인데 그걸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낳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 그것을 각자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깨달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로 또한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영향력이 작다 크다요? 크다라는 거예요. 작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영향력이 크다 작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내 아이들이고 내 아이들이니까 그냥 내가 키우면 되지 하지만은 아이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은 엄마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그 영향력이 자녀들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조금 더 나가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사는 그냥 시간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생각이에요. 나의 한 번의 이 실수와 나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이런 행동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앞서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은 사람의 영향력이 크구나.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은 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생각하고 나의 영향력의 결과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들이 여러분 제일 무섭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학생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겁이 없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정확해요.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되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내가 이 아이를 때리고 이렇게 세게 싸움을 하면은 이 아이가 다치면은 내가 어디를 간다? 경찰서를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돈을 물어주거나 부모님한테 나도 엄청나게 맞고 혼날 것이다. 그래 앞을 결과를 생각한대요.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 100%를 싸운 것도 100% 안 싸운대요. 그런데 중학생은 어때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중학생들이 싸우고 사고를 치면요 못 말린대요. 왜냐하면 어리다는 거죠. 어리다는 거. 결과를 자기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는 엄청난 그 우리로 말하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지도자들은요 밑에서 볼 때는 아 정말 목사님 빨리 결정 좀 해주시지, 아 장로님 좀 빨리 좀 결정 좀 해주시지 않냐는 안 돼요 결정이. 왜냐하면 이 한 번의 결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쉽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요 항상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늦어도 신중하게 결정해서 바른 선택을 해줘야만이 교회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빨리 결정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빨리 결정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은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다들 이해하신다는 게 제가 늦게 결정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만큼 결정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이가 아 그냥 가다가 뭐 침을 한번 뱉고 쓰레기를 버리고 애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앞선 사람들 항상 내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신중함과 믿음과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가봇이라고 이 여인이 이름을 지은 건 바로 이인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로서 살다가 아 엘리 제사장들이 죽고 비나스가 죽고 엄니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야,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버렸다. 그렇게 자기는 너무 큰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낳고도 위로받기를 싫어했다라고. 관념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건 관계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너무나도 나는 큰 어떤 그 실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한번 찾았어요. 지도자는 진리의 확고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혼자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중보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도자는 어떻게 엄격, 어떻게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하늘을 향해 귀를 열고 또 이웃에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귀를 열어서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맞나? 아, 잘못된 건 아니니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또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내 결정을 통해서 어려워할 사람 없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이걸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없을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누가 되는 건 없을까? 그런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한번 결정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가 다양하지만은 하나를 이루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지만은 한 지체를 이루고 다양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만은 그 열심이 하나의 열심으로 뭉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위에 한번 이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할까요?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 홀이라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 되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앞서서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자신을 말씀 앞에 늘 점검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기억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단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놓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지도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심을 다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그들이 정의와 정의로움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서 국민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하나님 상황 속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깨달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나라 지도자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하나님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옆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 국민들 가운데 너무나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지혜와 청명함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문화의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북에 있는 하나님 귀한 지도자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원치 않은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 남북한의 어려움을 전세계의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당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둔함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과 우둔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독재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앞서서 섬길 자들을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선 자들이 먼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성 위에 곧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시는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때 귀를 열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라들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미치는지를 기억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위치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교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 작은 부서의 하나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넘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능력이 될 삶, 하나님 앞에서 새 희망을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로 이 나라의 하나 흥망을 성세를 좌우하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좌우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국민을 위하며 결정 하나하나를 할 수 있는 신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결정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주님이 막아주시고 온 국민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란해져가는 우리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점점 궁핍하여져가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마음껏 하나님 보낼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로 세워준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엄격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낮아짐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며 하나의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르지만은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르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는 영혼들, 갈 곳 없어 헤매이며 하나님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게 하시며 이곳에 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기뻐 뛰며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일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일과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쓰임 가지고 달려나감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온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보호 축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